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둠모 수행을 이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올 때 신통을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 하다가 빗자루가 없더라고요. 빗자루 타고 쫙 날로 올라했는데 이제 명상은 모든 주의 주장 또는 철학 그 어떤 이제 사상 체계도 포섭합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이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방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수행을 이제 했습니다만은 모든 수행자들이 또 종교를 가리지 않고 어떤 성직자들도 수행을 하십니다. 고행 난행을 하시고 저는 이제 미얀마 밀림 속에서 나름대로 이제 수행을 하고 전 세계 어떤 것이 이제 우리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진짠가 가짠가의 사실적 명상을 찾아서 이제 제 나름대로 다녔습니다. 명상이 너무 난무합니다. 어떤 명상이 올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잘 찾아 이제 가셔야 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명상을 찾아서 이제 이쪽 저쪽을 이제 다녔는데 사주학적으로 이제 역마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산을 넘어 강을 건너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한 것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인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상은 왜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어떨 것인가? 이제 이때의 불교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신앙은 서로 각자가 존중을 하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불교 내부에서도 각 나름대로의 이제 시대의 변천사에 있어서 믿음이 강요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앙은 그 누구나 믿거나 말거나 자유이기 때문에 각자 존중한다. 그러면은 종교라는 입장에서는 사실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신념, 그 어떤 성직자를 존중은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삶을 바꿔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면밀히 각자가 가진 육감으로 이제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불교라고 말을 할때 이것은 용어를 바꾸면 됩니다. 우리를 행복해 주는 것.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나 불경의 이야기나 같습니다. 진리는 하나로 가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사를 이제 보면은 고통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봐야만이 그 유혹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갈 때도 정보가 없이 그냥 가면 우리는 힘듭니다. 먼 길을 갈 때는 도시락을 튼튼히 준비하고 가야 되듯이. 그러면은 왜 우리는 생로병사의 이 누구나 할것 없이 생로병사의 네 가지 글자에 우리는 힘들고 사는가? 이것을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신통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저절로. 자, 한문으로 좀 적었는데 이게 사성제라고 합니다. 그뭐 화이트보드에만 적다가 갑자기 이걸 적으니까 이게 좀 너무 천천히 가고 슬로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린 문화가 좋습니다. 저도 이제 하산한 지 2년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이 명상의 세계 최고수 세계 7대 성자를 7월 달에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승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직자가 가야 될 길이나 여러분이나 옳으냐 그르냐를 보고 옳은 일이라면은 우리는 이제 행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공이 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너무 바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힐링 장소네. 슬로우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지내왔다 이 뜻입니다. 그럼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뭐냐? 왜 이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느냐? 하나를 이제 고성제가 있습니다. 괴로움을 위해 성스러운 진리라 하는가는 이제 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자 이거는 간결체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그것은 무엇인가? 행복의 부분. 예. 그다음에 그 행복의 맛을 가는 8가지 방법 이래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를 한번 봐봅시다. 이것을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개를 해가겠습니다.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대로 한번 입력을 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왜냐? 금방 행복으로 가는 길은 이걸 몰랐기 때문이다. 자, 고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는 주어집니다.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고통입니다. 그런데 인생사 내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걸 알면은 바로 행복이단 말입니다. 안 되는 걸 역적으로 하니까 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들은 만족하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100개를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해주면 자기는 안 해준 것만 기억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실수합니다. 네, 그래서 내한테 어디 가서 잘난 체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잘하지만 안 하는 거. 여기서 이제 누구나 겪는 또 겪지도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애별리고는 들어보셨죠? 예, 이걸 이제 고통의 또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통을 너무 닦아가지고 힘을 빼도 그냥 팍팍 분절해집니다. 예, 이제 애별리고 이제 다시 앉아 안 부사시겠지 뭐. 자, 이게 이제 재미나는 이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은 끝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는 순간 우리는 바로 행복의 길인데 이걸 알면서도 내가 관념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랑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든 감각적이든 그 무엇이든 끝이 있다. 실증이 나도 납니다. 그 다음에 살아서 헤어지든 죽어서 헤어지든 헤어집니다. 한 이제 사대부의 멋진 이제 영의정이 있었습니다. 이 재상이 옛날에 이제 유교 시절에는 좀 첩도 두고 이랬습니다. 예, 요번은 지금은 이제 현대사는 일부 일체제지 않습니까? 예, 저기 이슬람 가면 그것도 일부 다 체제를 합니다. 상황 따라 다 틀립니다. 그 이분이 예, 자주 이제 전생에 인연인 애첩을 두었습니다. 그 애첩을 두다 보니까 자기가 귀한 걸 모든 걸 다 이제 이렇게 아낌없이 바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자기 애첩이 태고라서 보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애별리고의 고통을 느낍니다. 있을 때는 여러분 절대 모릅니다. 네. 언제는 사라진다 하는 건 아는 순간 여러분은 방비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명색이 영의정 사대부 집안인데 참았습니다. 참을 나니까 눈앞에서 더 떠오릅니다. 그 향기로운 머리결 그 다음에 그 감촉 이도 잠이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예, 어떻게 해서 정사를 뭐 진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본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생존적 본능은 의식주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은 의식주 세 글자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삶을 삽니다. 노예 아닌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닥쳐오면은 금방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까 이제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사가 안 됩니다. 그걸 모든 걸 내려놓고 난 다음에 이제 천하에 이제 방방곡곡을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원도 하전 화전민에 하는 그 자기가 애첩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가봤습니다. 갔는데 아니 옆집 하인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인물이나 가진 권리기나 재산이나 이런 데가 이름 없는데 왜 이렇게 옆에 같이 하인하고 사는가 막 낙담해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내려오다가 조그만 암자에서 막 그냥 허탈하게 앉아있는데 어디에서 한 노생이 그 전생을 보면서 이제 이 신통입니다. 예, 그대는 왜 그렇게 힘들고 있는가? 예, 그대는 사랑의 괴로움을 받고 있다. 전생에 이 불교의 네가 전생에는 수행을 할 때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그 가르침 때문에 이를 잡다가 이를 죽이지 않고 대롱에 넣었는데 그 이가 평소에는 죽을 목숨을 죽지 않았다. 그런데 그 대롱에 있다가 그것이 그 다음에는 멧돼지에 붙어가지고 살다가 그 전생에 이를 구해준 공덕으로 너와 살 만큼만 살았다. 그 이후로는 멧돼지와 살았던 인연으로 그냥 갔다. 믿거나 말거나 만자 그렇습니다. 사실적인 이야기이기나 한데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정해진 대로 갑니다.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순간 아 내가 못난 것이 아니고 때가 되니까 때가 된 만큼 살다 갔구나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평소에 대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인생을 살다 갔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방송으로 좀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어 죽은 사람과 기가 차서 죽은 사람이 저승에서 만났어요. 아까 그 사람은 이렇고 이제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됐느냐? 순리대로 안 가면은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함을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두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통성명을 해서요. 아, 그래, 어디서 왔나? 이러니까 기가 차서 죽은 사람이 얼어 죽은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 평소에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내가 출장만 가면 우리 집사람이 조금 낌새가 이상해, 느낌이. 아,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그냥 출장 간다고 거지 출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골목길에 딱 숨어 있으니까, 아니, 2층에서 갑자기 우리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포옹하는 장면을 봤어. 그래서 막 손살같이 달라갔는데 평소에는 비리비리하고 잘 걷지도 못해요. 초인적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문을 열고 갔는데, 어머, 집사람 혼자만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말이고, 장롱 열고 침대 밑에 보고 없어. 베란다는 있게 재고 가도 없어. 목욕탕도 없어. 막 기가 차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어 죽은 사람이 있다가 김치 냉장고 한번 봤더나. 예. 억울함을 밝히려고 하면은 우리는 도리어 화가 초래합니다. 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벨리고는 그 누구나 언제 어느 때에 이제 다 닥쳐옵니다. 그 이것을 지금 이야기 듣는 순간 지혜로 받아들이면은 내가 잡아야 될 것, 잡지 않아야 될 걸 알게 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원인은 애착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 무엇이든 우리는 고통의 뿌리는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집착하고 애착하고 탐착하는 마음. 도 닦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명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내가 힘들다. 마음의 밑에 뿌리를 보십시오.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 마음만 바라보면은 바로 이것은 최고의 명상입니다. 내가 이제 왜 고통스러운가? 이 고통을 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마음 관찰입니다. 윗바사나라는 명상 수행은 다른 거 아닙니다. 현재 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왜 힘드느냐?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화가 났다. 내가 화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자기에게 되돌리면 이것은 바로 명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아는 순간 이제는 불행은 끝났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는 순간은 행복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몸에 상처가 있는 것을 낫는 순간 우리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는 길을 여덟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팔증도라고 합니다. 예, 이 여덟 가지 가는 길이 맨 처음에 어느 누구나 도덕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소금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갈증을 난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금을 안 먹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도덕적 삶이 사회도 좋고 나에게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릅니다. 즉, 연못 밑에를 보려면은 흙탕물이 있으면 연못 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우리가 화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그 다음에 내가 불만족 속에 있을 때는 내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 내려놓을 때 어떤 것이 되느냐? 바로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내려지기도 합니다. 자, 이 호흡은 뭡니까? 종교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 어떤 신앙도 필요 없고 철학도 필요 없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험자를 만나야 됩니다. 이 체험자를 만나지 아니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서도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지름실이 누구나 견물생심이라 물건 보면은 사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갑이 두툼하면은 막 질러도 되죠. 그런데 이게 작으면 이거 지를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도 행복한 자가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좁으면은 바늘 구멍보다 좁아요. 마음이 넓으면은 태평양보다 더 넓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을 얻은 자에게 수행을 지도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하면은 나의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사회가 행복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닦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더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꼭 여러분들은 자기나 아니면은 또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은 삼도를 찾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요 교는 이제 도사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몸을 아프더라도 병원에서 최고의 대가인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우리 몸은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섣불리 가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도사가 돼야 됩니다. 찾아오니까, 그죠? 그래서 상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로 다 통합니다. 자, 도사를 만났다. 자, 우리는 도 닦는 도사를 이제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온화하게 해야 됩니다. 내를 편안하게 모자고 뒤에서 흩들고 힘드는 곳에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반쪽이 아니고 전체로 내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가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 도량이라고 합니다. 도를 닦을 수 있는 명상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터전들을 잘 갖춘 곳에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는 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먼저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명상의 길입니다. 핵심은 내 자신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내 자신을 여러분들은 이제 가령 비유로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느 고아가 있었습니다. 이 고아는 가진 것도 없고 하는 것마다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정처 없이 전전을 합니다. 전전을 하다가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제 어느 한 노승을 찾아갑니다. 예, 노승께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묵고 살기도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너는 뭐 물건을 팔지 않노? 저는 가진 게 없는데 어떤 물건을 팝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밖에 나가서 예, 네가 잡초에서 자라고 있는 아무 돌멩이나 하나 주워오거라. 아, 그래요? 예, 돌멩이를 주워옵니다. 그걸 가서 시장에 나가서 팔아라. 이 돌멩이를 팔아라니. 야, 왜 흔한 돌멩이를 갖다가. 아, 이 노승이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해지셨나? 그래도 노승의 이제 말씀이니까 예, 단 이 물건을 팔 때 어떤 사람이 살려고 할 것이다. 근데 절대적으로 팔지 마라. 예, 그러지 놔두서. 아니, 나 다를 게 뭐.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틀 날도 마찬가지고 한숨 푹 쉬고 있고 3일째 되는 어떤 사람이 한번 쉬 보고 갑니다. 그럼 4일째 되는 날 이 가격을 물어봅니다. 이 가격을 물어보는데 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또 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파니까 가격은 보석 가격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승에게 돌아옵니다. 아니, 정말 기적같이 이 돌멩이 가격이 금덩이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금 파는 도매상에 가서 그걸 내놔라. 똑같습니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3살째 됩니다. 물어봅니다. 나는 안 팝니다. 안 팝니다 하니까 이게 금보다 더 비싼 돌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어디를 갔느냐. 금 이제 거래소에 갑니다. 그 황금 거래소에 이제 가서 내놨습니다. 다 같이 누가 쳐다봅니까, 돌멩이. 똑같은 사료로 해가지고 어느 사람이 이게 얼마요? 나는 이거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 소문이 나가지고 이 물건은 세상에 아무데도 없는 돌멩이다 해가지고 금보다도 더 비싸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자신을 내 스스로 믿지 않고 내를 낮추고 있다면 한갓 돌멩이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믿고 내가 어떤 것을 나한테 귀하게 느낄 때 여러분들은 그 모든 황금의 돌멩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치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도 치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 나는 괜찮아. 그래,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런 희망에 자기의 메시지를 주고 이 수행을, 명상을 접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절대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보물이다. 나를 믿어라. 이것이 이제 저희들 출가 수행자들이 깨쳤던 내용입니다. 내가 이미 가졌습니다. 내 안에 성령도 있고 내 안에 하느님도 있고 내 안에 부처도 있습니다. 누구도 있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 자기가 들어야 됩니다. 그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암울합니다.